장우혁, 나이 및 건물 집 중국 재산 놀랍다. 장우혁의 건물과 집 나이 중국인기 등. 장우혁이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여 데뷔 20년 만에 처음으로 럭셔리 펜트하우스를 공개한 적이 있죠. 넓은 거실과 옥상 테라스까지 있다고 하는데 싱글남의 집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이 정리된 내부가 돋보였습니다. 장우혁 집은 펜트하우스지만 그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단출하게 꾸민 인테리어는 미니멀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의 취향이겠죠. 짠돌이 습관으로 어마어마한 빌딩 부자로 발돋움한 것으로 유명하죠. 밑에서 쭉 소개하겠지만 건물만 강남에 무려 두 채입니다. 장우혁의 중국 인기가 전용기를 대여해줄 정도로 엄청나던데 장우혁의 재산 재력이 장난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부동산 부자나 다름없는데요. 예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300억 원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한 프로에서 4시간 동안 17년 연예 활동을 정리해 방송했는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 오해가 생기게끔 편집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건물을 내놓는다면 300억에 내놓고 싶다고 너스레 떨기도 했는데 이 신사동 건물을 사려고 시공 공부까지 장우혁이 직접 하며 엄청난 노력을 한 것으로 드러나 놀라게 만들었죠. 구매 당시에는 허름했다는데 위에 보면 세련되게 탈바꿈한 모습입니다. 장우혁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수십억 원대 빌딩을 신축해서 한 달에 2,500만 원에 달하는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신사동 건물이 한때 300억 원으로 잘못 알려져 해명했던 곳입니다. 장우혁은 2003년 5월경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로 구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건축비로 7억 원을 들여 지금의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신축한 것이죠. 장우혁 나이 1978년 5월 8일 생으로 올해 40세입니다. 장우혁 고향 경상북도 구미. 키 176cm, 몸무게 60kg. 장우혁 학력 세종대학교 체육학 석사입니다. 소속사 WH 엔터테인먼트, 젠스티즈. 장우혁 청담동 빌딩도 한번 살펴보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2006년 건축된 신축 빌딩으로 잔금까지 총 매입 금액은 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채권 최고액이 39억으로 설정되어 있어 직접 낸 실제 금액은 20억 정도로 전해지죠. 중국에서 공연도 많이 하던데 돈 진짜 많이 벌었나 봅니다. 장우혁 빌딩은 총 6층으로 된 건물이고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임대를 내주었다고 하네요. 신사동의 건물도 임대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여기까지 합하면 억소리 나겠죠. 건물 앞에 주차 공간까지 있어 위층에는 펜트하우스 형식으로 꾸며져 있답니다. 장우혁 나이가 아직 40세도 안 됐는데 자수성가해서 준재벌급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니 대단하고 부럽고 그러네요.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팬미팅, 콘서트 등을 열어
활발히 활동하기도 했는데 38번째 생일을 맞아 국내 팬들과도 만나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죠. 예전에 장우혁 전용기 인증샷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과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주말밤으로 꾸준히 활동을 했는데 해외 출연 문제로 시간이 안 나 전용기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국내 활동도 있기 때문에 스케줄 조정이 어려웠고 해외 공연도 힘들었지만 전용기 덕택에 중국에서 열린 공연에도 참석이 가능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고 중국 매니지먼트 쪽에서 개인 전용기를 보내주었다고 했었죠. 중화권 톱스타들 경우 이렇게 스케줄을 소화한답니다. 한중양국 활동을 원활히 하려고 전용기를 자주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요즘 안 보여서 뭐하나 했던 분들은 위험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우혁은 핫 추억이 많이 담겨있는 판도라 의상자를 발견하고 추억에 잠기며 신문 스크랩, 사진, 팬레터 등을 보고 결국 눈물을 보였다고 하고 또 조심스럽게 핫재 결합과 관련해서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최근 잭스키스처럼 활동하는 것도 정말 보기 좋을 것네요.